동동이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낙하산 안동 허재용이 할게요. 허영용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나노 샌드파크 캠핑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에 아주 특별한 분이 다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동시청 아나운서 김영선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뵙네요. 네, 아, 오늘 이제 안동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모셨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안동 특산물 중에서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냐라고 해서 첫 번째로 정한 것은 안동 한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는 안동의 제사상에 올라가는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꼭 올라가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물으시면 되는데, 바로 안동 문어입니다. 이거 먹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간장을 어디 공다리 문어를 샀는데, 이 건너편에 또 선지국밥 중에서 전국구 국밥이라고 하죠. 네. 이거는 뭐 이미 방송을 너무 많이 탔기 때문에 다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 단일 메뉴고 바게트에다가 국을 가득 한가득 담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갈비뼈 하나 주시고요. 새우살이 큰 거랍니다. 새우살이 큰 거. 자, 치맛살도 한번 사장님 추천해 주시는데, 세 가지 종류의 안동 한우를, 대한민국 한우의 자존심, 안동 한우. 이렇게 멋지게 포장이 되었습니다. 동동이님이, 보글보글 동동이님께서 캠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요즘 캠핑 문화는 지역 전통 시장을 가서 다양한 먹거리나 특산물들을 사와서 캠핑을 즐기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또 빠지지 않는 게 또 지역 막걸리. 구독자분들이 문장 추천하신 분이 워낙 많아서 오늘 정심은 찜닭! 안동 찜닭을 이렇게 얼른 먹어보고 싶어요! 빨리 해주세요! 네. 먼저 이렇게 반죽이 된 찜닭을 넣고 끓고 나면은 이제 야채와 당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오! 화력이 엄청 센데요? 그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보글보글 끓을 때 이제 야채와 당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채하고 당면을 넣고 5분간. 이제 시간이 딱 지났는데. 자, 하나, 둘, 셋. 국물이 딱 적당히 졸았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국물 맛.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맛입니다. 간조림으로 해 먹으니까 진짜 가게에서 먹는 맛이랑 똑같네요. 빈내를 없애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맛을 우려내는 이 작업을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진짜 라면 끓이듯이 편안하게. 맞아요.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감자 먹어볼게요. 감자를 달려갔다. 맛있네요. 우선 여기 오시면 보이는 것처럼 온수도. 겨울에는 온수 없으면 또 설거지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온수 나와요. 따뜻하다. 당연히 전자레인지 있겠죠. 뒤에 세탁기예요? 그렇죠. 세탁기. 세탁기까지 있어요. 설거지하고 이 바닥 정수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온수 너무 잘 나오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커피 마시는 척. 커피 있는데, 진짜. 커피 있어요? 밥 한 번 밥 먹고 또 커피는 국룰이잖아요. 그렇죠. 아, 아이스로.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맛있게 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향이 진짜 잘 보는데요? 그렇죠. 너무 좋네요, 이 시간. 색깔이 완전 콜라 색깔이 나왔는데. 향이 나네요. 맛있네요. 점심을 잘 먹고 이제 설거지까지 했으니까 또 저녁을 먹으려면 여기 가까운 곳에 걷기 좋은 산책로도 있고 또 박물관도 있다고 해요. 박물관이요? 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니까 운동삼아 소화시킬 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물 보이시죠? 네. 저게 낙동강입니다. 그렇구나. 저희 지금 저기 가는 건가요? 한번 저기 가볼까요? 네. 가보고 싶어요. 저기는 지금 오늘은 정말 해가 많이
쨍쨍하게 비치는 게 아니라서 네네. 오늘 정말 좋은 바람이 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와, 길 너무 네. 멋있는데요? 네. 길이 길 따라 쭉 올라가십니다. 쭉 되게 드라이브 코스로 좋을 것 같이 네. 쭉 도로가 나 있어서 저 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백화점 이란다 박물관도 보이시니까 박물관 예. 계속 가고 싶으세요? 네. 아, 뭐 하고 서 보시는 게 많은가 봐요. 저기 이제 좀 밝아 보이는 저쪽에 네. 이제 아까 전에 말한 박물관이 있는 입구 백화점이요? 박물관이야. 왠지 시원한 뭔가가 느껴집니다. 제발 들어가시죠. 계십니까? 이걸 키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신 다 보고 나면 끄고 나와야겠죠. 불은 꺼져 있었지만 에어컨은 그래도 작동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습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안동에도 고담, 거암 습지가 있다. 그리고 야, 여기 진짜 물고기 다닙니다. 에어컨이 나오니까 왠지 여기서 안 나가고 싶네요. 학부열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는 거 허용룡님, 제가 퀴즈 하나 내도 돼요?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허용룡님, 안동 출신이시죠? 네, 네. 낙동강의 습지의 특징 안동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안동 습지의 특징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거 여러분. 퍼즐도 있다, 퍼즐 네. 이거 네. 맞추시면 제가 맞추신 걸로 해드릴게요. 어렵다, 어려워. 엄청나게 잘하는 거죠? 소리만 들으면 다 하시네요. 참고로 막 섞고 있었습니다. 그래갔습니다. 엄청난 상이 준비됐는데 네. 먹지는 못하지 뭐 오늘 네. 지역 술이 보통 막걸리를 먹는 캠핑 문화가 있어서 네, 네. 안동에 있는 막걸리 제조하는 그 양조장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일 오래됐어요. 자, 이제 우선 문어를 먼저 맛을 네, 보시도록 드디어. 하겠습니다. 안동 참문어 첫입입니다. 전혀 안 돼요. 네, 기름 맛이 없고. 되게 쫄깃하고 문어가 따뜻할 땐 괜찮은데 좀 차가워지면 비린 맛이 좀 나더라고요. 안에 살이 좀 물었을 때 좀 사각사각거리는 게 있어요. 되게 맛있다. 이거 계속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비리지도 않고 뭔가 질리는 맛도 아니라서 자, 여기 요렇게 소리 카메라 어디 갔어? 카메라 빨리 인서트 너무 맛있겠다. 제 옆에서 저는 계속 문어를 먹겠습니다. 완벽한 타이밍. 와, 맛있겠다. 너무 맛있죠? 부드러워요. 고기도 좋고 고기 굽는 사람도 좋고 와, 진짜 부드럽다. 저만 먹기 너무 죄송하네요. 저 먹을 거예요. 저 먹지 말아요. 아니요 진짜 한번 씻을 때마다 감탄사가 절로 나와요. 이 배추도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배추가 진짜 젓갈 맛이 잘 안 나고 시원하네요. 네, 삼합을 한번 얹고요. 네, 김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게 맛있습니다. 근데 문어가 맛을 해치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게 소고기지. 이번 부위가 치맛살. 네. 이번에 제가 한번 뒤집어 볼게요. 와, 너무 맛있겠다. 자를 때 사각사각 소리는 아닌데요? 역시 젓가락질을 못 배워서. 아이, 그런 말 이를? 있잖아요.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갈비살보다 치맛살이 좀 더 담백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우리 어머니가 그랬죠. 뜨거우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 그만 먹어라. 꽉쥐어야 한다. 제가 꽉쥐라고 있어요. 제 거 퍼갈 테니까 편안하게 먼저 드세요.
깔끔해요. 그죠? 네. 아. 고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야채 베이스의 국물인 것 같은 느낌의 맑고 깨끗한 그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볶음김을 구워서 맛을 보고 다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들 표정이 밝아졌어요. 좀 캠핑의 매력이 뭘까요? 캠핑의 매력은 왜 하시나요? 저만의 시간과 공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다 세팅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귀찮은 일이잖아요. 이거를 다 감수할 만큼 매력적인가요? 텐트하고 사포를 세팅할 때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걸 다 세팅을 해놓고 의자에 앉아서 캔맥주를 시원하게 한 잔 먹는다거나 커피를 한 잔 즐긴다거나 네. 모든 게 다 주어져 있는 환경에 내가 가서 쉬는 네. 것과는 또 다른 만족감이 있습니다. 사실 도시에 나가면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됐습니다. 안동 시장에 와서 직접 사가지고 구워서 드시면 네.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니까요. 이 양으로 이 고급 등급을 네.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거는 안동에 와서 드시는 거 아니면 진짜 힘들어요. 어차피 너무 많은데. 갈비살처럼 이렇게 녹아 없어지는 느낌인데 기름이 훨씬 많아요. 이건 무조건 와사비하고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 친구는 계속 괜찮아요. 저 남은 어떻게? 캠핑 오신 이웃들이 계신데 혹시 안 먹어봤다 그러면 저 국밥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어 하고 제가 가면은 시비 건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동시청의 허재용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김명선 주무관이라고 약간 합니다. 약간 초중맨 같은 건가요? 미래! 정말요? 아, 그러면 혹시 마카다 안동 구독하셨는지? 이거는 이제 냄비째로 드리고 냄비는 반품. 맛있게 드세요. 이거 동동주인데요. 이게 풍산읍에서 직접 만든. 아, 풍산읍이요? 네. 한번 드셔보시고. 아, 감사합니다. 저희 대신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오늘 불멍을 하면서 함께 준비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유튜브에서 했던 댓글 이벤트에 댓글이 1200개나 됩니다. 댓글들을 보고 컨텐츠를 발굴하고 있으니까 오늘의 캠핑도 동동이님의 그렇죠. 추천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소개하거나 읽는 것을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함께. 한번 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눈에 띄는데요. 가끔 울적할 때 월영교회 가면 은은한 달빛이 위로를 해주고 또 머리를 비우고 싶을 때 낙동강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적당히 들려오는 차 소리 또 풀벌레 소리가 감싸주는 안락한 도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저도 네. 월영교를 혼자서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고 이 풍경에 눈이 사로잡혀서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가네요. 그리고 또 그 월영야행이 한 달 좀 지나서 이제 곧 있잖아요. 뭐 너무 예쁜 조명들과 네. 이런 전시 같은 것들과 체험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또 있으니까 또 맛있는 음식들 네. 푸드트럭이 쫙 또 들어오니까 낮과 밤의 풍경이 다른 도시가 바로 안동이라는 거. 그렇죠. 여기 또 재밌는 글이 하나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동고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안동이 참 아름답지만 가장 아름다운 건 이 안동고에서 보는 노을과 야경입니다. 상위에서 보는 것이라 그런지 밥 먹고 나오면 절경이 펼쳐져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가장 이제 전통과 역사와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 그런 고등학교라고 명문고등학교 중에 하나인데 교복 빌려볼게요. 좀 안 될까요? 네, 근데 참고로 안동고등학교는 남자 학교입니다. 교복을 입어도 못 들어갑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저 약간 교생 실습 느낌으로 갈게요. 아, 선생님으로? 네. 얘들아 안녕, 선생님이야. 약간 이렇게 어울릴까요? 우리 또 안고 학생들 지금 가슴이 두근거릴 수도 있겠는데 공부하기 바쁜 이 시기에 네. 마카다 안동에 이렇게 댓글까지 달아준 우리 안고 학생인데
이런 좋은 추천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밥 먹고 나와서 절경을 펼쳐진다. 밥을 우선 먹어야 할 것 같고. 급식도 먹고 네. 교실에 들어가서 봐야 완벽하게 따라하는 그렇죠. 건가요? 솔직히 지금 가슴이 조금 먹먹해요. 정말요? 네, 일반인도 아니고 학생이 또 이렇게 안동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만큼 우리 마카다 안동 또 구독자분들의 연령층이 다양하다는 걸 좀 그렇죠. 알게 됐네요. 네, 타지에서 안동으로 이사 왔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공연 많이 하고 문화생활 즐길 거리가 많다는 점입니다. 너무 만족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웃 주민들과 비대면이지만 서로 주고받는 문화도 마음에 듭니다. 이제 이사 못 가겠어요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사 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수사님이 예. 한번 읽어주시죠. 저와 같이 술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네. 안동하면 안동 소주가 빠질 수 없죠. 6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전통술로 맑고 부드러운 맛으로 유명하죠. 술맛이 깊고 향긋해서 너무 매력적이에요. 저는 안동 소주를 마실 때마다 안동의 역사와 문화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안동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술맛을 제대로 느끼시는데요. 여기에 안동 찐따까지 함께 즐긴다면 이게 지상낭을이 아니겠습니까? 안동 찐따의 매콤 달콤한 맛이 안동 소주의 강한 도수에 중화시켜주면서 안동 소주 특유의 향이 찜닭의 풍미를 더 높여주더라고요. 너무 잘 어울리는 궁합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양조장 체험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각각의 양조장마다 또 그 소주의 종류도 다 다르잖아요. 오늘 이렇게 하루 같이 보내셨는데 네. 전체적 소감? 일단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낮의 풍경이랑 밤의 풍경을 모두 즐길 수 있어서 좋았고 또 허용용님 덕분에 이 캠핑의 모든 것을 제가 옆에서 다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또 구독자님을 통해서 안동을 소개하고 안동의 특산물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우리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